누구야? 해주세요. 말투가 너무 계속 처음에 안 그랬는데 홈쇼핑처럼 변하는 것 같아서. 아, 사진 찍으나요? 거기다 원래 멘트 붙였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본의 아니게 막내 동생을 찾아버렸어요. 우리 삼형제 아닌가? 어차피 다 자를 거잖아. 숨겨놨던 동생 막내 동생이었어. 찾았네요. 네. 느낌만 왔었는데 실제로 만나 뵙고 대화를 길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확실히 됐습니다. 예. 자, 롱슬리브 티셔츠. 이 그라미찌가 상의가 좀 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네. 지금 브랜드에서 상의에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롱슬리브 티셔츠가 나왔는데, 반응 좋습니다, 이거. 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롱슬리브 티셔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네. 이게 그냥 좀 버티면 되거든. 맞아. 반팔로 버티다가 이제 위에를, 아우터를 입는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간절기 때, 이 긴팔 티셔츠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렇지. 네.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이런 게 이제 겉에 뭐 셔츠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도 팔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티셔츠를 조금 더 많이 입는 캐주얼 이제 드레스 코드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긴팔 티셔츠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신발 사장이 들고 있는 스트라이프도 인기가 좋고요. 야, 얘는 진짜 평소에 많이 입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저거 하나만 입으면 코디가 딱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요 랜턴. 그다음에 요 엘 카피탄. 네. 이런 테마가 들어 있는 아웃도어적인 느낌. 랜턴은 뭐 알겠는데 엘 카피탄은 네. 얘도 뭐 암벽 등반이랑 상관 있는 네, 그 지역 이름일 겁니다. 요세미티에 있는 봉우리일 거예요. 네.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안 넘어가. 안 넘어갔네. 네. 아,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 식은땀. 아, 근데 스톤 마스터가 올랐던 그 길을 지금 보니까는 루트를 네. 네,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놨네요. 네. 네. 아, 오늘 잘 모셔왔어요. 네, 그 다음은. 조금만 더 이제 추워지면은 대활약할 아이템 플리스. 네, 작년에도 그라미츠 플리스 아이템이 인기가 되게 좋았고요. 올해도 그 인기를 이어서 플리스 제품이 나왔는데 올해 플리스 제품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약간 이 물고기 그려져 있는 택 보이시잖아요. 이게 LMP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레스 마이크로 플라스틱 프로젝트. 네,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거를 또 이 그라미츠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환경에 데미지를 덜 입히는 방식으로 생산된 플리스를 사용했다. 네. 이게 플리스를 실제 그런 그 캠핑할 때 입으면 어떤가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입으면? 아, 캠핑 체어나 아니면은 캠핑 그 야전 침대라고 하죠. 이런 베드에서 좀 약했어요 그 동안에. 보풀이 많이 일어나고 일단 플리스가 마찰이 심하면은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라미츠 플리스는 보풀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보온성은 두께 때문에 좀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웃도어용으로 입으실 거면 플리스는 두께 개념치 마시고 보풀 적고 따뜻한 거 그냥 사 입으시면 된다. 그리고 아무리 캠핑 체어 뭐 어떤 종류의 캠핑 체어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더라도 보풀 절대 안 일어난다. 캠핑 갈 때 오히려 더 자주 입어요. 와. 네. 너무 추운 날 밖에서 이 포근함을 느껴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네. 요거는 하나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네. 그 안에 보시면은 발목 부분에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입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착용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그 환절기만 좀 지나면은 그냥 네일을 입어요. 예, 네, 방한용 네일을 입는데 그거 안 입어도 될 만큼 한 번 더 방풍 효과가 있어서 요 부분 그리고 발목에 이렇게 시보리가 하나 더 있어서 네. 굉장히 편합니다. 착용. 겉에서 입으시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네. 보이는데 안에서는 나만의 쾌적함을 또 따로 느낄 수가 있는. 네. 아, 중요한 포인트. 네. 또 겨울에 더 적합한 아이템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올해는 타이온 아시죠 여러분들. 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타이온하고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오. 네. 네, 타이온 콜라보레이션. 네, 이런 베스트 조끼랑 그다음에 이런 자켓 스타일 두 가지가 나오고 컬러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컬러들이랑 지금 아마추어 캠퍼님이 착용하고 계신 이렇게 네그워머 스타일이랑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네 머플러 스타일. 네, 꽂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머플러 스타일. 이렇게 단독 착용도 가능하시지만 이게
그 결속 시스템 되는 자켓들이 또 있습니다. 오. 컬렉션 안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울 자켓 류랑 지금 아마추어 캠퍼님이 들고 계신 이 드리즐러 재킷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 나일론 소재예요. 그래서 이 자켓 류들 안에 타이온 제품을 결속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켓도 되고 조끼도 되고 해서 결속을 하셔가지고 이 자켓도 되나요? 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온성을 강화해서 입으실 수 있다. 그럼 이 나일론에도 이게 붙나요? 네, 들어가서 이게 이 안에 껴서 결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패딩 잠바가 되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블루종에다가 한번 결속을 해봤어요. 베스트를 이렇게 결속이 다 된 상태고요. 한번 입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좀 여유 있게 입는 걸 평소에도 좋아해서요. 네. 이렇게 씻고 집 한번 닫아볼까요? 네. 그냥 이건 겨울에 입는 자켓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팔은 또 편하고 안에 있는 베스트만 결속을 해서 몸은 따뜻하고. 네, 몸은 따뜻하고. 팔은 상대적으로 좀 추위를 덜 느끼니까. 그리고 팔이 좀 근육이 있는 편이라서. 네, 그 다음엔 저희 퍼포먼스 라인. 이게 사실 이게 좀 가격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입기 아까울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라인은 캠핑장에서는 입지 않습니다. 해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뭐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불티 때문에 좀 손상이 갈까봐 아껴입는 편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플렉스블해요. 그 소재 자체가. 그래서 아웃도어용으로 이렇게 마찰이 많은 환경에서 입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운동이나 뭐 평소에 러닝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겨울철에 러닝용으로 입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리사이클 3레이어입니다. 이 그라미치도 환경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브랜드라서 리사이클된 3레이어 네, 이 멤브레인 코팅이 되어 있는 바지고요. 이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방수 방품 네, 이런 거 다 되는 소재고 스트레치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이 자켓도 있습니다. 코트 나오고요. 네, 이런 지퍼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보면은 굉장히 그 아웃도어 씬에 걸맞게 네. 네, 그다음에 이 쿼터니트라는 소재인데요. 이것도 이제 리사이클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고 이 쿼터니트는 말 그대로 니트입니다. 니트. 양면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이렇게 덧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원단을 돌려서 앞뒷면을 쓴 거다. 굉장히 부드럽고 저도 이거 쿼터니트 작년 거를 엄청 잘 입었어요. 이 등산 갈 때도 되게 잘 입고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면 그런 고프코어 룩처럼 해가지고 멋있어요. 네, 이번에는 퍼포먼스 인솔레이션이랑 이 패딩 네. 된 자켓인데요. 네, 이 소재는 크래프트 이보 리사이클드 나일론이라 그래서 이것도 재생 소재예요. 립스탑이고요. 엄청 잔잔하게 립스탑 이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립스탑이 좀 보면은 뻣뻣하잖아 보통 소재들이. 근데 이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충전재는 비보 충전재라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타공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통기성이 되게 좋게. 이렇게 더우면 좀 갑갑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솔레이션들이 화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그 통기성을 좀 좋게 해가지고 네, 그런 화솜의 단점을 좀 줄였다. 오케이. 네. 되게 쾌적하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아직 안 입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도어 활동할 때는 너무 부하거나 두꺼운 것보다는 이런 좀 기능성 있는 얇으면서도 따뜻한 인솔레이션 자켓 입고 다니시면 훨씬 좋죠. 이제 액세서리 네. 또 인기가 많습니다. 보시자마자 최애 모자라고 딱 피크를 하셨어요. 제가 좋아서 썼습니다. 네. 혹시 잘 어울리는 제가 얼굴형이나 뭐 생김새는 아닌데 무난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난하게 버킷을 쓸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굉장히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넉넉해요 사이즈가. 그래서 뭐 웬만큼 머리가 좀 크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라미치 모자들이 은근 대두 모자예요. 네. 그냥 일반 비니보다 이게 따뜻합니다. 실제로 그 아웃도어에서 바깥 생활을 해보시면은 비니 하나 쓰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버킷을 쓰는 게 훨씬 더 보온에 좋아요. 안에서 예, 열을 생각보다 많이 감싸고 있고 뭐 이런 힙색 저는 이거 실제로 필드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 백패킹을 가끔씩 혼자서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가서 입었던 속옷이나 아니면은 외투나 이런 것들을 말아놓고 베개로 써요. 베개로 쓰는데 한 가지 불편했던 게 이제 지퍼나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소재가 플리스고 하다 보니까
빨래 속에 핫팩 하나만 흔들어서 넣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따뜻한 베개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더라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캠퍼 아니면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그렇지. 그냥 귀여운 가방이구나 이러지.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메고 있는 거는 또 인기 아이템인데 사코슈백. 요거 되게 인기 많습니다. 유틸리티 사코슈. 실제로 이거는 뭐 사실 도심 생활하실 때 쓰임새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네. 소지품 놓고 다니시기에. 그 다음에 지금 신바 사장님이 쓰고 있는 네, 제트캡. 네. 너무 뭐 베스트셀러니까. 네. 네, 이번에는 지금 들고 있는 거는 4웨이 스트레치고요. 쓰고 있는 거는 3레이어 멤브레인 소재입니다. 자, 그라미치 캠프캡은 은근히 패턴이 괜찮아요. 네. 왜냐면 캠프캡이 생각보다 뭐 여러 브랜드 써보면 안 이쁜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썼을 때 너무 작거나 너무 낮거나 맞아. 이런데 얘는 적당히 깊고 이 모양이 되게 예쁘게 동그랗게 맞아. 나오는 게 이 그라미치 캠프캡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활용은 진짜 그라미치의 가방이에요. 네. 왜냐면 이 얘가 넣고 다니기 좋아요. 가방 같은데. 맞아요. 이 창이 좀 네. 구부러지더라도 네.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모양 잡아서 쓰기도 좋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캠프캡. 별로인 것도 있어요, 사실. 네. 별로인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한데 캠프캡은 진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네. 이런 엄파이어 캡, 또 네. 스테디셀러 이번에 코듀로이 수제로 나왔습니다. 요 귀엽죠? 요 모자는 그 여러분들 요즘에 좋아하는 시티보이 룩 거기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확실히 어반용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 나 저 오늘 입은 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 소프넷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무려. 네. 아, 예. 달라 보이죠? 네. 네 그라미치 소프넷 콜라보레이션. 저도 오늘 안에 이너로 입고 온 반팔 티셔츠가. 리얼리? 대박스. 콜라보레이션. 대박스. 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소프넷. 진짜네? 논네이티브의 콜라보레이션. 대박스네요? 네. 야. 너무 예쁜데요? 요 소프넷 콜라보레이션 네, 10월 초 공개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오늘 너무 길다 근데 진짜 마지막. 그라미치 신제품 나왔습니다. 그라미치에서 양말이 나왔습니다. 와. 네 투팩 시리즈.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게 약간 스니커즈용. 네, 이렇게 딱 신으면 앞에 이 혀 부분하고 뒤꿈치 부분을 좀 올라오게. 네, 딱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 뒤에. 러닝맨 자수. 네, 요런 그 화이트 네, 3팩 나오고요. 요렇게 자수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수가 컬러가 다 달라. 그래가지고 막 신고 그냥 막 빨아도 제 짝을 다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거. 네. 네. 두께감은 어떤가요? 두께감. 요거는 그냥 중간 두께감. 네. 데일리 양말. 네, 그냥 딱스는 맞아요. 출퇴근용으로 매일 신고 빨고 신고 빨고 하는 네, 용도죠. 근데 저기 형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진짜 비싼 양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양말 자체를 좋아해서 안 신게 돼요. 저 아까워서. 양말은 맞아요. 소모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발에 신고. 지금 90년대 양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신으세요? 안 신죠. 안 신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갖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상태로 신기 이제 한 번 신었어 한 번. 이 상태로 이 도톰한 상태가 없어지잖아요. 한 번 신고 빨아버리면. 예. 네. 아 막내 동생 찾았네. 요거는 이제 슬럽 삭스죠. 이게 약간 오툴드툴한 느낌에. 네. 요거 이제 딱 아웃도어 느낌이에요. 두께감도 굉장히 두툼하고. 네. 이거 요거 같은 양말이죠? 같은 거예요. 얘는 그냥 에크루색이고. 맞아요. 얘는 이제 회색. 이제 멜란지 계열. 네. 다른 컬러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양말이 새로 나와서 네,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저 요런 스타일 양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그라미치에서 딱 나왔네. 이번 FW 시즌의 총평 한 마디만 좀 해 주시죠. 뭐 매 시즌마다 저는 사실 한 10년 동안 지금 그라미치를 착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 시즌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그 라인업이 개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매년 똑같은 게 똑같이 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지금 딱 봐도 다운 자켓의 콜라보레이션 라인이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그리고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올 시즌 FW 그라미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다는 얘기로밖에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만져보고 또 착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미 1차는 발매가 됐고요. 4차 뭐 2차 발매, 3차 발매 나오는데 저희 이제 방송 보시고 마음에 뭐 드는 거 있으시면 찜해 놓으셨다가 발매되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진짜 캠핑 가서
한번 또 촬영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언제든지 기회 시간만 맞춰주시면은 네네. 제가 다 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씨 허름 망치 준비해가지고 와서 놀다만 가시면 안 되고 직접 이제 해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길었으니까 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네. 빨리 집에 가자.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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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디밭이라도 가셔야 돼. 거의 안 가죠. 네. 거의 아스팔트의 노예 그런 그러니까 수준. 보통 보면은 계속 러닝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라미치를 왜? 그러니까 그럼을 저기 브룩스 하지. 운동화. 브룩스 팔 때는 또 뛰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다 지나서 뛰고. 요즘에 찍고 있어요. 그라미치 이제 계약 종료면 캠핑 할 것 같아. 서코니 많이 신으시더라고 요즘에. 아, 서코니 사랑하죠. 그것도 다 팔 혹시나 팔 수 있을까봐. 그거 갖고 또 보석이야 다 이게 다 뭐랄까 그 너무 사람이 인생이 상업이랄까 세속적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가지고 인플루언서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굳이 진정한 인플루언서는 그거보다는 정신을 인플루언스 해야죠 산속에 거의 묻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